은성수가요. 네. 은성수가 코인 과열 그러면서 경고하고 작심 발언했던 거2030 분노는 이해해. 하지만 내가 던진 말은 후회하지 않아. 자, 금융위원장이 젊은 세대에 과열된 가상화폐 투자를 잘못된 길로 표현하는 데에서는 실언이 아니고 마음 먹고 얘기한 거다. 와, 그래서 마음먹고 내려오게 만들었다, 아, 우리가. 그렇죠. 근데 나는 은성수한테 한마디 해보고 싶어요. 네. 코인만 과열된 게 아니고 진짜 과열된 건요, 주식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이에요. 그죠? 우리나라 부동산이에요. 이거는 왜 얘기 안 하고 코인만 걸고 넘어집니까? 사실 모든 게다 과열된 상태인데 왜 코인만 갖고 그래? 요거 조금 아, 짜증나고요. 그쵸? 네, 짜증나고요. 시장이 작아서 무시하나?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시장의 불안을 조기에 잠재웠다고 자평까지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뭐 팬데믹이 오면서 뭐 어마어마한 돈이 풀렸고 그리고 뭐 역대급 규모의 금융 안정 대책으로 시장 불안을 조기에 잠재웠다고 자기가 조기에 잠재웠고 부동산 가격과 주식과 비트코인 가격은 미친 듯이 올라갔나? 아무튼 자평했고요. 그리고 신속하고 과감한 뭐 정책 대응으로 뭐 자영업자, 중소기업들, 유동성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 야, 사실 그전부터 이제 뭐 자영업자들 죽고 있었는데 난잘 모르겠고 어찌됐든 자기들이 잘해서 이제 중소기업과 뭐 자영업자들이 뭐 이제 고비를 넘겼고 기간사업 연쇄 도산도 막았고 대규모 고용 불안도 막을 수 있었다라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된게 있나? 모르겠어요. 말하신 대로 된거 있나? 하지만 에이. 앞서 언론과 만남의 자리에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아직까지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는 공직자로서 미안한 마음이다라고 고개를 숙였어요. 역시 정치인이야. 아, 그럼요. 양쪽으로 나 잘했지만 욕하지 않게 살짝 이것도 잘못했지 하면서 양쪽을 발을 거네. 그렇게 은성수는 떠나갔습니다. 아, 네네. 네, 잘 가시고요. 이제 네. 새로운 분이 오셨죠. 그렇죠. 새로운 분, 뭐 기승전, 뭐 이제 비트코인 했고 특급법 시행과 이제 거래소 신고 절차를 이제 정보로 넘겨라라는 뭐 이런 제목의 뉴스가 또 올라왔어요. 지금 뭐 잘못 때문에 모든 책임이 은행이 져야 하는 게 지금 거래소 이 시스템 자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거래소가 어느 정도 쉐어를 하겠다라는 거를 또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 말고 코인 거래소에서도 사후 책임을 묻자라고 이제 새로운 분이 이제 검토해 볼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네네. 이분도 약간 발 하나 빼는 거 있어요. 어떤 거요? 특검법 시행 날짜대로 가겠지만 결정은 국회에서 하겠지라고 이제 발을 좀 빼잖아요, 요즘에. 아, 그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여태까지 이제 은성수가 했던 거로 고스란히 가겠지만 나는 살짝 발은 빼면서 뭐 정부가 알아서 하겠지? 결정은 거기서 하겠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완전 시작하진 않았으니까 네네. 거의 발 빼시는 모습이네요. 네, 이런 타점에서 지금 업비트만 지금 신청서를 넣어놓은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거래소의 예치 잔액이요. 업비트가 다른 거래소의 4배 이상입니다. 한때 빗썸이. 한때 빗썸이 1위였어요. 썸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 안에서 미친 듯이 올라가고 난리치던 그래서 개미들이 호루루 짭짭하고 빗썸에 몰려갔었는데 업비트랑 4배 차이 납니다. 아, 그죠. 근데 이걸 보고 네네. 독과점이 심화된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잘못된 표현이죠. 우리가 음식점을 갔는데 음식이 더럽게 맛이 없어. 네네. 그래가지고 맛있는 집을 갔어. 네네. 그걸 독과점이라고 하나요? 아, 근데 금융과 요건 좀 다르게 봐야 됩니다. 아, 맛집에 사람이 몰리는 것과, 네. 아, 이것도 맛집인가? 맛집이죠. 페이코인과 코인. 보라코인, 밀크코인으로 다 미친 여기 듯이. 있잖아요. 맛집들. 맛집 코인 업비트에 다 있는데도 당연히 맛집까지. 맛집인가? 저 코인원 비싼 바, 코인원이나, 아니, 코인원 코빗바, 거기 음식물 쓰레기 있는데, 그거 뭐 매매하고 있어? 알겠지? 상승을 해야지, 상승을. 얘네 음식물 유통기한 지났습니다. 맞아. 재고떨이 하고 있어요. 상승을 해야 갑니다. 그 상승 좀 하시면 우리 넘어갈 거니까, 독과점을 하지 마이소. 어찌됐든, 뭐, 네. 독점이 지금 심해 우려되고 있다. 사실, 문을 좁혀놓은 상태에서, 뭐, 이제 열려있는 거 지금 업비트밖에 없죠. 네네. 그러니까 뭐, 빗썸이나 코인원, 코빗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자금이 업비트로 점점 몰리는 것도 맞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입구가 너무 촘촘하다. 그래서 뭐, 빗썸이랑 코인원, 뭐, 농협에서 뭐, 이제 요번 주부터 이제 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사실 은행 입장에서는 거래소가 사고친 것도 은행이 책임져야 하는 판이니까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공동 책임을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업비트가 지금 미쳤습니다. 옛날에 빗썸이 1등이었는데 그 옛날에는 코인은 1등이었고 그죠. 그 전에는 코빗이 1등 아니었습니까?
옛날에? 완전 옛날일 수도 있어요. 아, 할아버지 담배 피던 시절. 엄청 옛날. 엄청 옛날. 아, 여러분 진짜 모르실 수도 있는데 코인원이 옛날에 1등이었어요. 맞아요. 코인원의 마진이 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코인원이 1등이었습니다. 네. 얘가 1등한 이유가 마진 거래랑 네네. 채팅창. 아니 한국 사람도 왜 이렇게 채팅창 좋아해요? 왜요? 코인원 가서 채팅창에서 허그새끼 코코로 핑퐁 하면서 노는 게 사람들이 너무나 좋았던지 옛날에는 얘가 1등이었어요. 아, 근데 고이면 썩는다고? 네. 코인은 썩었죠. 아, 썩었죠. 어쨌든 지금 독점에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며칠 남지 않았어요. 며칠 남지 않은 작점에서 업비트로 자산이 몰리는 현상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예치금을 보면은 뭐 5조 정도밖에 안 돼요. 돈이 진짜 얼마 들어가요? 그러니까 5조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의심해 볼 게, 아니 거래량은 하루에 막 몇십 조씩 터지고 막 알트코인 막 몇 조씩 막 왔다 갔다 거리는데 실제 예치금은 얼마 안 돼요? 어, 맞네. 들어가 있는 예치금 잔액이 5조인데 10조를 어떻게 찍어? 어, 5조인데 뭐 사고 팔고 겁나 반복하나? 근데 이게 10조, 네. 10조, 8조, 7조 하면서 거래량 쭉 해가지고 총 네. 거래량 따지면 아마 몇십조가 되는데 그걸 어떻게... 약간 의심스럽긴 하다. 그러니까 예치된 잔금 대비 거래량이 너무 많이 터진다. 그러니까 많이 터지는 건 맞을 수 있죠. 근데 그래도 너무 터무니없이 많이 터진다. 아, 저 그거 생각도 못했어요. 이거는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가격을 조정한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업비트나 거래소 자체에서도요, 다른 거래소와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조율을 합니다. 뭐 사고팔고를 한다는 얘기죠. 네. 그런 것도 거래량으로 잡히나? 잡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네. 그리고 예치금이 5.2조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가만히 두시는 분들이 조금 꽤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동성 있으신 분들 따지면 실제로 그렇게 거래량 많이 터지는 이야기가 맞아요. 한번 거래하는 게 아니죠. 한번 거래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거래하냐면 많이 거래는 하지만 그래도 그거 치고는 너무 지금 예치금이 작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의심할 뿐이지 내가 맞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 알잖아. 코인 시장에는 어차피 봇 돌아가는 거 싹 다 알잖아. 맞아요. 그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데 뭐 그거 꼬집어서 그렇게 난리죠. 맞아요. 그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뭐 10대들도 뭐 가상화폐 열풍이다. 그리고 10대들 얼마나 예치했나 봤더니 없어요. 거의. 10대들 얼마 안 넣었네요? 네. 근데 뭐 10대에 빠진 가상화폐 열풍이라고 적어놨는데 뭐 10대들은 뭐 이제 35억 정도? 요거 뭐 이거 뭐 그... 어, 얼마 안 되고요. 근데 네. 가입자 수는 2만 8천 명인데 야 거래 수가 장난 아닙니다. 193만이에요? 가외 많아요. 2만 명이 193만이면 얼마나 매매한 거야? 1명 1인당. 1인당 100번 했네. 내가 1년에 매매하는 숫자를 손으로 거의 셀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이 좋을 때는 매매를 많이 하지만 장이 좋아도 일주일에 매매를 3, 4번 정도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막 핫장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계속 사고 파는 게 아니고 어, 일주일에 한 3번, 4번. 장이 안 좋을 때는 뭐 1년에 막 10번 미만일 때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회전율 보면은 진짜 뭐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10대들 뭐 예치금만 40억이라 하는데 사실 너무 작다? 사실 요거 40억 정도면 너무 작다라고 생각 들어요. 2만 8천 명이 40억이면 진짜 소액으로 하는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럼 진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2월달부터 4월달까지 단기적으로 핫했지만 네네. 실제로 들어온 통계치는 뉴스에서 많이 뜨지만 예치금으로 따져보면 그렇게 많지 않다 맞죠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10대들이 아마 토토하는 돈들이 한 뭐 수백억 되지 않을까? 수천억 되지 않을까? 불법 토토 많이 하죠 10대들 불법 토토 진짜 많이 하거든요 네. 걔네들 하는 것만 해도 수백억 수천억 되지 않을까? 그 돈이 그거에 비하면은 사실 10대들이 암호화폐 투자하는 예치금은 진짜 이거 뭐 35억? 너무 작죠? 네네. 요건 뭐, 차 한 대 사면 없잖아. 그죠? 너무 작아요. 그래서 이거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거래량 잔액 대비 사실 거래량이 너무 많이 터지는 게 현실이고, 그리고 너무 버블이다, 뭐하다, 이렇게 뭐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사실 5조? 그것도 넘버원인데서 다 합쳐봐야 6조, 7조가 안 되는 자금이잖아요? 네. 이 정도 뭐 금융시장이랑 비교하면은 사실 그냥 개미 똥구멍이잖아요. 엄청 작죠. 이걸 버블이다, 끝이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렇다. 물론 뭐 몇 달 전에 불장 때와 예치금액이 달라졌을 거는 맞지만 뭐 지금 현재 예치금은 진짜 너무 저조하다. 그러니까 비트 떨어지는데 김포 붙고 2% 가까이 붙으려고 해요. 어, 그죠. 김포 붙고 비트 올라가면 역후 생기고. 그죠. 그러니까 한국 개미들은 이미 다 떠났다. 형, 그러니까 벨트 좀 풀어줘. 규제 좀 풀어줘? 아, 그럼요. 아. 이때야 벨트 좀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